안녕하세요. 간편요리 채널 모목지. 저는 모목지의 먹지고요.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. 오늘은 믹스커피와 우유로 믹스 크림 라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믹스커피는 취향에 따라서 한 개를 준비하셔도 되고요. 저처럼 두 개를 준비하셔도 되고 좀 더 강한 맛을 원하시면 세 개를 준비하셔도 됩니다. 이미 많은 분들이 우유에 믹스커피를 타서 많이들 드셔보셨을 거예요.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처음에 영상처럼 빈 용기에 믹스커피 두 개를 부어주세요. 믹스커피는 취향에 따라서 한 개를 넣으셔도 되고요. 저처럼 두 개를 넣으셔도 됩니다. 믹스커피를 다 넣었으면 이제 뜨거운 물을 넣으셔야 되는데요. 믹스커피 하나당 3티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. 저는 믹스커피가 두 개니까 6티스푼 넣어주면 되겠네요. 뜨거운 물을 다 넣었으면 영상처럼 설탕과 커피가 다 녹을 때까지 계속 섞어주세요. 그리고 믹스크림을 만드는 동안 우유도 뜨겁게 데워주셔야 돼요. 와, 드디어 설탕과 커피가 잘 녹았고요. 믹스크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믹스크림 색깔 너무 이쁜데요? 자, 이제 영상처럼 잘 데워진 우유를 컵에 부어주세요. 우유를 다 부었으면 이제 믹스크림만 부어주시면 완성입니다. 어때요? 너무 간단하죠? 와, 완성이 됐어요. 달달하고 부드러운 믹스크림 라떼.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. 또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. 간편요리 채널 모목지. 저는 모목지의 먹지였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. 바이바이.